네, 오늘 SBS 비즈 2024년도 8월 4일자 기사네요. 미, 영, 레바논 즉시 떠나라. 중동 정세 소용돌이. 미국과 영국이 현지 시각 3일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자국 국민에게 즉시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은 레바논에 있는 자국 국민에게 확보할 수 있는 모든 항공편을 이용해 즉시 레바논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다 그렇군요. 이스라엘이 이란과 레바논에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살해한 뒤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보복을 천명해 전운이 짙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사관은 여러 항공사가 레바논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취소했고 많은 항공편이 매진됐지만 레바논을 떠나는 상업용 교통은 여전히 이용이 가능하다며 레바논에서 떠날 사람들은 항공편이 즉시 출발하지 않거나 최선호 노선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예약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운이 이제 감도는 거죠. 대사관은 레바논에 머물기를 했다면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장기간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뭐 식수라든지 먹을 걸, 뭐 음식을 저장해야 되겠죠. 대사관은 레바논의 영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에서 자국민에게 지금 당장 레바논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군인과 영사 담당자를 파견해 자국민의 대피를 돕겠다면서 상업적 선택권이 남아있는 지금 출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죠. 비행기가 아직 상업적인 것이란 것은 버스라든지 비행기를 아직 돈 주고 타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에는 이것도 다 끊어져 버리면 나갈 수 없게 되겠죠. 영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륙함 RFA 카디건 베이와 HMS 덩컨을 동부 지중해로 보냈으며 공군은 수송 헬리콥터를 대기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큰일 났네요. 비상사태요.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안방 테헤란에서 암살되는 숨을 당한 이란은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31일 베이루트를 공격해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를 제거한 지몇 시간 만에 이란 혁명 수비대가 관리하는 기빈용 숙소에 머물고 있던 하니예까지 암살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란의 보복이 임박했고 친이란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 역시 보복이 가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반격할 경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전면전은 물론 중동의 가자 전쟁을 넘어선 광범위한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간 이란과 이스라엘계인 이란파와 이스라엘계 뭐 미국, 영국 여러 가지 나라들이 대형 제3차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나라가 같이 공조하기 때문에 확전 우려가 커지자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에게 위험지대에서 대피할 걸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스웨덴은 이날 베이루트 주재 대사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하면서 레바논에 남은 자국민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른 나라로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날 이란 영공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란 방문자는 최대한 빨리 이란을 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도 레바논, 이스라엘, 이란으로 여행하는 걸 자제하면서 불완전한 안보 상황을 인해 이들 3국을 떠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중동을 화약고로 만든 주범은 이스라엘 총리 나타냐후입니다. 영국,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미국, 여기에 있는 이들, 폴란드 등 이런 지역들을 여행을 폐쇄하고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를 이란의 테헤란에서 암살 저격한 것으로 인해서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타냐후는 미국의 무기를 원조 받으면서 바이든의 민간 지역 확사를 반대하는데도 이를 말을 듣지 않고 감행했어요. 이스라엘 총리 나타나오는 미국의 트럼프와 견줄 만큼 독선적이고 안하무인격인 돌발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 배후로 지목되고 불똥이 튀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미국 바이든은 그
나타나우에게 계속 민간인 지역인을 살상이라든지 피난소 그처는 설령 하마스 대원들이 숨어 있더라도 거기는 공격하면 안 된다는데 공격해서 많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죽었잖아요. 피난민들이. 뭐 자기 국민들이 지금 인질로 돼 있는데도 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보복에만 자기 국민들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보복에만 이렇게 앞서 있는 이 이스라엘 총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SBS 비즈 2024년도 8월 4일자 기사 미영 레바논 즉시 떠나라 중동 정세 소용돌이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